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게이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채널 메인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비공개 투자 일기를 보실 수 있고요. 우리 불게이미파 멤버십 회원님들과 집단 지성으로 시장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 뭐 오프닝 멘트가 이젠 거의 뭐 랩처럼 나오는데. 아,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목이 쉬었습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요즘에 관망장이다, 혼조장이다 이래서 참 재미도 없고 또 변동성도 좀 커가지고 또 연말에다가 또 성장주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뭐 긴축 문제에다가 막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시장의 일부고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맞이하려면 항상 이렇게 뭔가 움츠리고 좀 이렇게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기간들은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 미국장 포트 중에서 급락이 온 종목이 있습니다. 루시드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루시드가 거의 15% 가까이 좀 하락을 했고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인데 사실 저도 이제 좀만 더 내려오면은 제 평단가 정수리까지 오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도 개미기 때문에 불쾌한데 해당 악재가 기업의 본질을 흔들릴 만한 악재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죠. 이럴 때는 제가 봤는데 스펙 우회 상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약간 칼부림이 있을 것처럼 막 공포를 주고 있고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사실 전환사채 물량 이슈나 뭐 스펙 상장 관련해서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진 않아요. 사실 이렇게 급락이 온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내려오는 건데 그 시가총액을 내려오는 그 기준이 정말 그 악재가 반영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차트가 오르고 내림은 그 정말 악재의 그 무게감이 정말 이 정도 시가총액은 내려와야 타당하다라고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 해당 악재 팩트에 반응하는 그 해당 주주의 심리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는 과매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펙 상장이라는 거는 애초에 상장하기 좀 힘든 조건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 나쁜 기업이어서가 아니고 전도 유망 하나 당장 이렇게 자금줄이 막힐 수 있잖아. 왜냐면 정말 상장을 한 주식이면 종목이면 이렇게 좀 그 수급이 원활한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약간 그 기업들을 인수할 목적으로 스펙이라는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껍데기만 상장을 시킨 다음에 그 해당 유망한 기업들을 인수를 하려는 목적들을 이렇게 리포트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실제로 해당 기업을 인수를 하고요. 그 인수한 기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티커명을 바꿔요. 기업명을 바꿔요. 뭐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꾼 것마냥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상장한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사실 기업이 상장하려면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해당 조건들에 부합을 해야 하는데 당장 이거 자금만 빨리 들어오면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펙 우회 상장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걸 악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정부가 한 거예요. 지난 5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스펙 우회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포로 스펙 우회 상장이 나쁜 제도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인데 왜 이걸 칼을 대냐 좀 훑어봤더니 역시나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면서 가장 반대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의 타답을 가장 많이 받은 게 트럼프잖아요. 사실 트럼프는 그 손가락 놀림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뉴미디어나 SNS 쪽으로. 근데 그걸 이제 막 강제 탈퇴도 당하고 되게 막 곤혹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스펙 우회상장으로 뭘 했냐면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이름도 길어. 그런 거 우회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그랬을 건지는 아무도 모르나. 어쨌든 긁어부스럼일 수도 있고 트럼프 관련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또 중요한 선거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근데 내년까지는 웬만큼에서는 유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공작이 뭐가 있을까? 근데 스펙 우회상장을 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똥이 루시드로 온 거라 저는 생각하고, 테슬라도 덩달아 왜 그래 이러면서 옆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이 전기차 모빌리티 기업이 좀 불똥을 받은 게 아닌가. 루시드랑 테슬라는 제가 확언을 잘안 하지만 확언하거늘 이두 종목은 제가 앞으로도 팔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테슬라도 지금 시외로 천슬라가 깨졌는데도 글쎄요, 500달러가 돼도 저는 살 거예요. 그냥 계속 가져갈 거고, 저는 모빌리티 기업이 다음 세대의 혁명적인 산업에 있어서,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 브릿지 존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존재가 저는 이제 바퀴 4개 달려있는 이 모빌리티에 저는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테슬라, 루시드, 이 커플링 투자로 저는 재미를 꼭볼수 있을 거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매도라는 거예요, 제 판단은. 정말 그 15%를 조정받을 만큼 시가총액을 평가절하해야 되는 팩트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리의 과매도가 분명히 들어갔다. 또 관성이라는 게한번 밀리면 쭉 밀려요. 근데 이게 급상승할 때랑은 상관없이 급하락을 한 뒤에는 매물이 물려버리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조정을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가겠죠. 뭐 이럴 때 사는 거 아닐까요? 이럴 때뭐 50달러 돌파할 때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을 건데, 막상 30달러 중반까지 왔는데도 손이 잘안갈 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참 힘들 수 있으니까 대신 조심스럽게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저기 해당 팩트들이 기업의 본질을 흔들 만한 게 아니거든. 루시드의 배터리 효율화 기술은, 그 테크놀로지는 테슬라가 데이터 빅데이터는 앞서고 있지만 그 모터의 효율화에 있어서는 가장 견제하는 기업이 저는 루시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해당 그 배터리의 효율화는, 모터와 배터리의 효율화는 단순히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전기 저장 장치부터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에너지원들이 전기로 바뀌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루시드는 제 포트에서 굉장히 오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장이 열리면 저는 또 매수를 할 거예요, 루시드를. 물론 과감하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급락이 온 다음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되, 분할 매수로 제 의지치 확인차. 예전에 하이브 100일 기도한 것 마냥 남들이 왜 사냐고 미친 짓 하는 거 아니냐고 할 때마다 제가 매수를 매일 했던 것처럼, 뭐 매일 사진 않겠지만 현금이 그때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해당 기업을 믿고 저는 오늘 밤에도 매수를 할 거고, 멤버십 분들에게는 제가 늘 그랬듯이 얼마에 매수하고 몇 주를 사는지는 다 오픈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따가 미국 장이 열리면 또 기분 좋게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어디까지 제 기준이지만 저는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야, 테슬라래. 루시드가 이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았네. 예전에 19달러, 18달러 막 줬을 때는 이건 상장 폐지 종목이다 막 이랬었는데. 기분이 좋네요. 급락도 좋고 급상승도 좋고 막 좋아요. 약간 변태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습니다. 우리 멤버십 분들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주말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분들하고 눈 많이 마주치시고 웃을 일 많이 만드시는 게 최고인 거 아시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라 생각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